물? 아니 엄마 물 있어요. 어 잠깐만 약 갖고 왔어. 아이고 또 이게 엄마가 또 약을 또 그 갖고 왔는데 팀이야. 넌 또 왜? 넌 또 왜? 자 일단은 이 60초라는 게임은 이 핵전쟁이 일어났는데 방공호에 숨어가지고 우리가 버티고 버텨서 살아남는 그런 게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챌린지랑 클래식이 있는데 챌린지는 뭐 내비두고 클래식 한번 가볼게요. 뭐 엄마로 시작할 수 있고 아빠로 시작할 수 있고 가봅시다. 아무리 세상이 멸망해도 바깥 소식은 들어야죠. 밤 뭐였지? 자, 가보자고. 백 선생님 안녕하신지요? 아, 안녕하세요. 일단 뭐 주요 물품들이 어디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되나 봐. 뭐 이런 것도 미리 밀어놓고. 어. 야. 아 이거 움직임이 영 안 좋은데? 아이고 딸내미가 세 칸이나 하네. 아 나 이 게임 거의 안 해봤단 말이야. 뭐 챙겨야 돼? 총 안해 오우 쉣. 그 다음 방독면 의료 키트. 아 음식 챙겨 넣어놓고. 야야야 아들내미 뭐 안 챙긴 거 있는 거 같은데. 자 핵이 터졌어요. 세상이 조용해집니다. 우주주민? 이건 뭐야? 뭐 새로운 엔딩 생겼나? 자 뭔가 없는데? 총알 없고 살충제 없고 뭐 좀 많이 없다? 식량도 3개 음료수도 2개 자물쇠도 없고 아니 있는 게 없어. 아 괜찮아 어떻게든 살 수 있겠지. 우리 모두 폭발 직전 방공으로 들어왔다. 간판에 차였지. 모두가 함께 살아있는 난 어떻게든 살아남을 것이다. 방공호에 기본적으로 지도가 있네요. 아, 지도 내가 안 챙겼구나. 자, 아직 괜찮을 거예요. 예. 지금은 뭐 먹고 싶은 게 있어도 참아야 될 때라서. 한번 시작해봅시다. 근데 방독면을 갖고 왔잖아. 나가서 살아남으면 되지. 어? 다 말짱해. 그래도 이 아래에 살아있는 게 저 위에서 죽은 것보다 낫지.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아 아직까지는. 2일차. 자, 방사능 수치가 높다. 지금 나가는 것은 만수무강에 지장이 있을 것이다. 그 아빠는 살 만큼 살았지만 우리 팀이는 아 팔로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일단 내일 딱 이제요. 자 밖으로 이제 한번 탐험 나갈 친구를 구해야 됩니다. 아버진 살만큼 살았어요. 예? 아버진 오래오래 살았다고. 우리 팀이에게는 미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누굴 보내야겠습니까? 미래가 있는 팀이와 오랫동안 살아남으신 아버지. 아 구독 감사합니다. 예. 살만큼 살았으니 탐사를 보내는 건가요? 아니죠. 연륜이 있잖아. 살만큼 살았으니 우리 팀이는 아직 저도 모른단 말이야. 팀이를 보냅시다. 예. 우리 잘 모르는 팀이가 가서 좋은 걸 주워올 거예요. 아이고 전부 다 타주시네.
자, 우리 TV도 나갔으니까 건배 한잔 합시다. 건배! 우후! 자, 뭐 그냥 배고픔이 안 나오는데. 보장금 없이 나가는 거는 너무 위험하므로 우리는 그냥 안에 있기로 했습니다. 예. 딱히 뭐 별다른 일은 아직 안 나고 있고요. 예. 이게 라디오 소리인가? 자, 뭐 크게 뭐 별다른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아직은. 어이 뭐야? 애들이 배를 뭐? 뭐 들어오기 전에 뭐라도 먹고 왔나? 우리 사랑스러운 메리제인이 일기를 쓰고 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방공호 속 스카우트북에 일기를 숨기고 있었다. 지금 당장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자명하다. 우리 각자 역할을 맡아 그 다이어리를 큰 소리를 꺼야 한다. 그렇지? 아니 그 비밀스럽게 쓰고 있는 일기를 왜 읽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아직 그 메리제인이 보시면 아시다시피 약간 감수성이 약간 충만할 나이란 말이지. 저거 괜히 읽었다가 메리제인이 깽판 치면은 좀 그것도 그러니까. 메리제인은 우리가 그녀의 사생활을 존중해준 것에 대해 감사했다. 그러더니 일기의 모든 장을 찢고 불지르고 짓밟고 밖에 있던 돌연변이주에게 먹이로 주었다. 어? 얘가 좀 폭력적인데? 우리 팀이 왔다. 뭐 갖고 와? 우와! 배고프고 피곤해? 자, 일단 안전하게 돌아왔습니다. 물 두 개. 캔 두 개. 여행 가방. 와우. 아까 배고프다 그랬나, 얘가? 먹여. 넌 자격이 있어. 애 몰골이 어쩔 수 없어요. 탈수 배고픔. 전원 물 한 잔 합자. 우리 팀이가 또 물을 갖고 왔는데 건배해야지. 탐사 한 번 더 준비하고. 자, 이 코딱지만한 벙커 속에 계속 앉아있기 싫다면은 나갈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일단 들어봅시다. 뭐 라디오 망가진 것도 아니니까요. 어쩔 수 없어. 밖에서 고난과 역경을 헤쳐왔잖아. 야, 밥 먹였는데 왜 또 배고프냐? 아, 정보가 아직 건재하다고 합니다. 배고프고, 피곤하고, 배고프고. 어디보자. 뭐 단체로 배고프다가 카는데. 그래, 뭐. 한번 먹자. 안녕하세요. 자, 우리 아버지. 야, 아들이 그 엄청 갖고 왔는데 그 아버지는 잠깐만 아버지 방독면 쓰고 가셔야죠. 아버지 방독면 쓰고 가셔야죠. 생존 말랭이였으면 밥 안 줘도 됐을 텐데 랭이 아쉽네요. 아, 맞아요. 생존 말랭이 아니라 가지고 지금 나 낙진이 거의 없어졌대요. 다행히도. 예. 아버지가 나갔는데 방독면 안 들고 가셨는데 낙진이 없대요. 예. 아, 다행이네. 알고 있었어. 뭐 그런 걸로 절규하지 않아요. 알고 있었으니까. 잠깐만. 밖에 소방단이 와 있는데 문을 두드리면서 물자를 다 내놓으래. 안 그러면은 불을 질러서 끌어내겠다. 벌써 협박이 와? 일단 총으로 일단 대응을 합시다. 아이고, 총 박살났네.
탈수. 배고프고 피곤하고. 그 아버지도 안 계신데. 아버지도 안 계신데. 밥 먹자. 쥐? 쥐는 보통 작지 않나? 왜 꼬리가 두 개지? 물자 이거 물자 잃어버릴 것 같은데요? 아버지 돌아왔다! 오호! 아버지 말짱해! 살아계셨군요! 일단 스프 하나 챙겨오셨고 물 두 개 챙겨오셨어. 딱 마침 지금 물이 없었는데 다행이다. 일단 굶주리고 피곤하고 아버지 나갔다 오셨는데 식사라도 함께 하셔야죠. 전화벨이 울렸다. 이런 거는 우리 듬직한 딸내미 보내야지. 우리 메리 제인은 나가서 누군가를 만나더라도 싸워서 이길 거야. 배고프고 피곤하고 목마르고 뭐 어쩔 수 없잖아. 뭐 어떡했어. 잠깐만, 뭐 붙었나? 아니지? 우리 듬직한 딸내미 한번 보내야겠다. 우연히 강도의 야영 흔적을 발견했다. 누군가 또는 무언가 그곳을 파괴했다. 피와 뼈가 온 사방에 흩어져 있고 사지에 절단된 시체들 틈에 고양이가 무심하게 발을 핥고 있었다. 고양이가 쥐를 잡아주지 않을까? 메리면 스파이더맨 여친이든가요? 메리 제인? 고양이가 생겼어. 해치를 열자 고양이가 뛰어들었다. 자, 우선은 배급 시간. 목마름, 배고픔, 피곤함, 탈수. 팀이 물만 주자. 나머진 참아. 아버지, 어른이잖아. 참어. 뭘 들고 보내지? 가방? 뭔가 가방을 가져가면 많은 걸 챙겨오지 않을까? 나 누구 보냈어? 메리 제인. 그래. 제인아, 잘 갔다 와야 돼. 이거 지도는 이거 찝으면은 뭐 글로 가는 건가요? 아니지? 탈수, 배고픔, 탈수. 엄마 아빠 배고프니까, 아니 목마르니까 물 한 잔씩만 먹자고. 모든 게 흔들리고 있다. 통조림이 사방에서 떨어지고 있어. 몇 주 전 저녁에 훌륭한 와인 어쩌고저쩌고. 산산조각 박살나기 전에 뭔가 발견해야 잡아야 돼. 자, 일단은 방독면은 어차피 낙진이 사라졌잖아. 낙진이 사라졌으니까 라디오를 구하자. 라디오를 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멀리 찍으면 한참 동안 안 온다고요? 아유, 다 박살나네. 다 박살나 아주 그냥. 배고프고 피곤하고. 그럼 어제는 여기였으니까 오늘은 여기 갔다 와라. 메리 제인, 널 믿어. 테드는 배고프다. 그림 왜 이래? 카드 게임을 한번 해볼까? 미안하지만 우린 카드가 없어. 전파 수신됐다. 오! 우리 팀이 말짱해졌어요. 좋아요. 배고프고 피곤하고? 배고픈 거야 뭐. 자, 오늘 메리 제인 여기 갔다 와. 지금 수신을 하고 있어. 머릿속으로 전파를 보내고 있어. 메리 제인! 잠깐만요. 말짱하네. 오늘 라디오에서 나오던 음악이 멈췄다. 뭐 생존 표시를 남겨두어야 한다. 좋아. 지도 가지고 가서 표시 남기고 오자고. 아버지?
목마름, 굶주림, 질병, 피곤함?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 테드는 털 많은 손님 덕에 알레르기가 생긴 것 같다. 아이씨, 이놈의 고양이 새끼! 은혜를 원수로 갚아? 탈수, 목마름, 배고픔. 그래, 아버지 그 밥이라도 드세요. 구급상자 난디야. 샤리코프는 분명히 스스로 살아나갈 수 있는 녀석이다. 밖으로 나가 그 주소를 찾아볼까? 그래, 뭐 찾아보자 뭐. 그래, 우리 제인이 왔다. 제인아, 뭐 갖고 왔니? 제인아, 뭐 갖고 왔어? 얼따는 거 가지고 돌아왔어. 좋아, 우리 제인이가 The world is our. 제인아, 소총 좋아왔네. 탄약 좋아왔구나. 밥은? 밥은? 그 미안한데 그 네 동생이 그 가져온 물건을 그 네가 쓰는 건 좀 그렇잖아, 그지? 참어. 한쪽 벽면에 희한하게 생긴 버섯이 자라고 있다. 식량 부족으로 웃어 넘길 상황은 아니니 버섯을 조금 먹어보자. 여러분들 어떻게 할까요? 버섯을 먹었을 때 문제가 생겨봤자 얼마나 생기겠나. 골로 가는 거 아니냐고요? 안 돼! 아, 근데 버섯은 함부로 먹는 거 아니란 말이지. 그치? 굶어 죽는 거보단 낫겠지. 또 우리 마침 우리 제인이가 그 배가 고프대요. 제인아, 밥 먹어, 밥 먹어. 저기 네 밥 잘 왔다. 자, 우리 밥 잘 왔어요. 예. 이제 우리도 빛나고 있는 것 같다. 맛은 좋았대요. 예. 뭐 문제는 안 생겼나 보네요. 예, 다행히도. 배고프고 피곤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자고. 자, 아직은 나가도 될 것 같은데 우리 티미가 아까 또 기적을 일으켰죠. 자, 티미에게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가방을 들고 보내겠습니다.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가방. 만약에 뭐가 오면은 저 가방 던지고서라도 살아올 거예요. 우리 아들내미를 믿읍시다. 목마르고 질병의 피곤함, 굶주림. 밥만 먹이자. 밥만 먹여. 먹을 땐 먹어야지. 다 먹자고 갖고 온 건데. 우리 제인이 그래도 걱정하지 마라. 목마르고 굶주리다고 하는데, 아이 뭐 어때? 그 수프랑 물 못 갖고 왔으면 어때? 괜찮아, 괜찮아. 제인아, 먹어. 아이 뭐 네 동생은 물도 두 개, 막 스프도 두 개 이렇게 막 갖고 오고 그랬는데. 아니 제인아, 왜 그러니? 미안해, 내가 잘못했다. 제인아, 무슨 일이니? 제인아, 정신 차려. 메리제인에게 음식을 주는 게 좋겠다. 기절하고 있다. 마실 것을 줘야 된다. 지독한 병에 걸렸다. 둘이 병에 걸렸는데. 제인아, 그래도 장유유서 모르니? 아버지도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장유유서. 아빠 먼저 살아야 되지 않겠니? 제인아? 넌 아직 젊잖아. 우리 제인이는 아직 젊어서 괜찮아.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안 됐어. 제인이를 믿자. 아버지 가기 직전인 것 같아. 전원 탈수에. 자, 배고픔, 질병, 피곤함, 지침. 배고픔? 탈수. 일단 엄마 아빠 물만 먹이고
아버지가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대요. 아, 제일 밥 먹어. 밥 먹어. 그래. 먹고 버텨라. 아이, 뭐 집에 파래가 날라다녀. 야이! 호기심이 진짜로 고양이를 거의 죽일 뻔했다. 샤리코프가 천장에 나온 전선을 제거하면 고양이가 화를 낼 수도 있다. 아니, 어디 미물이 말이야, 어? 은혜도 모르고 말이야, 어? 어, 우리 팀이 왔다! 어, 뭐야? 티미는? Where's my Timmy? 티미야? 아, 아직 온 게 아닌가 봐요. 예. 우리 이웃집 차도에 낡고 녹슨 트럭이 주차되어 있는 걸 발견했다. 두 남자와 마주쳤다. 우리가 자고 있을 때 우리 은시천을 도청했고 우리가 말하는 걸 듣고 있었다. 아, 티미가 돌아온 게 아니었네. 아, 어떡하냐 이거. 일단 밥이라도 먹일까? 아, 먹어. 자, 해명을 하고 싶은다, 싶어한다. 그들의 말을 들어줄까? 아, 들어봐. 그래, 어. 뭔가 있겠지. 너 되게 편해 보인다? 어이구야, 세상에. 목마름, 배고픔, 질병, 피곤함, 지침? 야, 얘 상태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자, 비밀요원이라고 합니다. 신분증을 받고요. 엿듣고 있던 게 아니라 고양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도와달라고 합니다. 이거 큰일 났네. 일단 우리 딸내미 그 밥이라도 먹여라. 그 자, 이거 뭐야 이거. 밖에서 무장한 여자가 있었는데 총알은 없었고 황무지에 야생동물을 사냥하러 다닌다고 했는데 거대 돌연변이 거미의 흔적을 밟고 있다고? 뭔 소리야 이게. 거미를 잡아서 키우기라도 할 것인가. 훗날 은혜를 갚으러 오겠다. 그래, 줘. 아무리 그 세상이. 팀이야? 돌아왔니? 돌아왔다. 뭐 갖고 왔니? 그럼요 여러분들, 아무리 세상이 험하더라도 선행을 베풀면은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갖고 왔니? 야! 야, 우리 팀이가 네가 엄청난 일을 이거구나. 네가 엄청난 일을 했구나. 질병, 피곤함, 지침, 목마름, 배고픔. 목마름, 배고픔. 아니 그 밖에 나갔다 온 우리 팀이도 그 배고프고 그냥 멈췄다고 하는데 그 엄마 아빠라는 사람들이 말이야. 참어. 오늘 다른 생존자인 듯한 사람의 편지를 발견했다. 해치지 않을 것이며 단지 우리에게 더 알고 싶다고 했다. 우리 오늘 밤에 우리 중 비무장한 대표 한 사람을 보내 만남을 갖기로 했다. 걱정되긴 하지만 친절한 사람일지도 모른다. 우리 메리 제인이 아파 보이잖아요. 예? 아파 보이잖아요. 예? 메리 제인을 보내면은 그래도 치료해주지 않을까? 아니야. 엄마 갔다 와요. 자, 엄마, 말짱해. 굶주리고, 탈수. 굶주림, 탈수. 아, 쌍둥이를 만났다고 합니다. 자, 엄마는 굶주렸고 아빠는 탈수였고. 물은 많아. 아빠는 충분히 나갈 수 있어. 일단 탐사를 준비하자고. 자, 라디오에서 근처 공원에서 나무를 베어내는 작업을 지원해달라고 한다. 일단 보냅시다. 네. 아, 이거 치료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둘 중 한 명. 아이고, 잠깐만. 질병. 질병에서 왜 병으로 바뀌었어, 이거? 뭐야? 뭐가 더 위험한 거야? 목마르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굶주렸고 배고프고. 뭐야, 이거 뭐가 더 위험한 거야? 질병이랑 병 중에? 뭐라도 먹이지 않으면 큰일이 날 것이다. 치료하지 않으면 다시는 수프를 먹는 모습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일단은 굶주렸으니까 아빠 장유유서 아니면 아빠 유서라도 쓸래? 밥이라도 먹여. 엄마 갔다 와주세요. 엄마 제발. 엄마 뭐라도 좀 갖고 와주세요 제발. 엄마 제발 뭐라도 좀 갖고 와주세요. 자, 어머니 출발하셨습니다. 이제 점점 뭐가 없어지고 있어요. 저희 질병, 피곤함, 지침, 탈수, 배고픔. 탈수만 어떻게 해보자. 테드의 병이 나. 맞다. 썼지 참. 자, 방공호안에 식량을 아끼게 된다는 점이지만 녹색 바퀴벌레. 바퀴벌레는 뭐 책으로 잡아야지. 찹. 근데 이러다 메리제인 훅 갈 것 같은데. 불안한데. 자, 바퀴벌레를 잡았습니다. 방사능 바퀴벌레. 크게 문제는 없었나봐요. 목마르고 배고프고 지치고. 됐어. 어머니가 오실 거야. 바퀴벌레 터지면서 그 안에서 알 나올 것 같다고요? 묘하게 현실적인 얘기 하지 말아주세요. 탈수, 목마른 배고픔. 일단 메리제인이 죽을 것 같기 때문에 일단 뭐라도 먹일게요. 아빠 탈수, 메리제인. 아, 이제 밥이 얼마 안 남았다. 엄마 제발 밥만 좀 갖고 와주세요. 체스라도 합시다. 배고프고 지쳤고 질병, 목마르고 배고프고. 참, 배고픈 건 버틸 수 있어. 아이구야! 소독! 이거 메리제인 주는 거 아니야? 오, 일단 살았어. 다행이야. 일단 팀이 밥이라도 먹이고. 어우, 메리제인 여기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모양이다. 저 플래그 아니요? 곧 가겠는데. 보통 화강반조라 그러죠? 예. 엄마가 왜 안 오지? 목마르고 굶주렸고, 목마르고 굶주렸고. 아빠 목마르고. 아니 목마른 건 괜찮아. 굶주렸고 메리제인 둘 다 먹이. 아니 메리제인 아까 목마르다고만 했지. 밥을 아껴야 돼. 밥이 얼마 없어. 엄마가 밥을 갖고 와야 돼 이거. 엄마 왔다. 엄마 밥은요? 굶주림, 탈수. 물? 아니 엄마 물 있어요. 잠깐만, 약 갖고 왔어. 아이고, 또 이게 엄마가 또 약을 또 그 갖고 왔네. 팀이야, 넌 또 왜? 넌 또 왜? 야, 그 뭐냐, 그 어? 물도 그 위아래가 있어. 어?
물도 위아래가 있어. 아주 그 가지가지 한다 아주. 종이컵과 실을 이용한 첨단 기술을 통해서 벙커로 빨리 데려갈 수 있도록 비밀 임무를 알려주었다. 아빠 갔다 와요. 어머니가 뭔가 좀 잘못 갖고 오셨어. 배고프고 지치고 피곤하고 지치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질병에다가 피곤하고 지쳐? 그래, 나 팀이 뭐라도 먹이자. 그러니까 아프기도 한데 그 뭐라도 먹어야지. 아이고, 우리 도끼 없는데? 아이, 밥도 얼마 없는데? 목마르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배고프고 일단 넘기자고. 밥이 한 개 남았어. 물자는 부족하고 사기도 떨어졌다. 방공 후에 절박한 분위기가 느껴진다. 집 근처에 작은 생존자 그룹이 있다. 퇴직자 아파트에 사는 노인들이다. 물자를 조금 빌리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 우린 힘없고 힘없는 늙은이를. 그래도 여러분들, 예?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노인분들의 물건을 훔쳐 옵니까? 예? 그러면 안 돼요.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들 인륜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아이고 아이고 실수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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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은 그만해! 그만해! 물 그만 줘! 아주 물배 터지겄어 아주 그냥! 야 이게 말이냐! 아니, 아니 이게 말이냐고. 밥이 안 왔어. 탈수 배고픔, 배고픔, 탈수 배고픔. 엄마랑 딸만 먹으면 되겠다. 아빠 다친 김에 나갔다 오세요. 배고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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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말라. 아 밥 어떡하지 밥? 아이씨 하나밖에 안 남았어. 밥 어떡하지? 메리 제인이 이상하다. 제인아 왜 그러니? 배고프고? 오 다행히 아직 배고픔밖에 없어요. 탈수? 나갈 수가 없잖아 지금. 운용 스킬을 쓰라고요? 나도 쓰고 싶은데 쓸 수가 없네. 목마르고 굶주렸어. 목말라. 목마르고 굶주렸어. 배고파. 물배 채워. 어? 물배 채워. 아 단체로 물배 채워. 자동차 키를 찾았다. 테드는 얼른 나가 차에 시동을 걸어보고 싶어. 난리가 났다. 아빠 그 아빠 뒤트렁크에 먹을 거 없어요? 아버지 뒤트렁크에. 야 너 또 왜 그래? 굶주리고. 아이고 좋댔네 이거. 아이 밥은 하나밖에 없는데. 야 그래도 엄마가 살아야지.
이거 안 돌아온다고? 설마. 어 뭐야 이거. 제인이 어디 갔어? 목마름, 배고픔, 질병, 미침, 피곤함? 어, 메리 제인이 밥을 찾아 떠났어. 아니 그 자유를 찾아 떠났어요. 예. 탈수 굶주림. 팀이야 뭐라도 마셔라. 야 씨 밥 줬더니 떠났어. 개 같은 놈. 쿵하는 소리와 고함이 들려왔다. 뭔 소리야 이게? 뭔 일이여? 아빠 왔다. 얘는 어디 갔어? 아이들이 독립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독립을 했어요. 그렇지. 원래 그 나이가 차면은 독립. 어이구 아빠가 그 어 애들 아유 그렇구나. 어 애들 또 가니까 또 이제 어디서 또 먹을 거 꺼내 왔네 또. 그래 그래 그래. 어 아이고 그 예전에는 그 여기 가득했었는데 우리 애들이 또 이제 밖으로 나갔어요. 예. 아니에요, 아니에요. 애들이 독립했어요. 예. 딱 보시면 알잖아요. 지금 우리 샤리코프 한 마리, 어? 어, 애들이 독립했습니다. 예. 아, 그럼 원래 나이가 차면 독립해야지. 지독한 악취다. 악취의 원인을 제거해야 할까? 제거해봐. 어. 애들 다 어디 갔어요? 독립했어요, 애들이. 예. 뭔 일 있었어? 없었어. 아! 있었네? 어허. 라디오가 뽀개졌어. 어허. 먹자, 어. 누군가가 문을 두드린다. 아 열어봐 열어봐. 어차피 잃을 거 없어. 어차피 잃을 거 없어. 어? 뭐야? 군인들이 우리 조촐한 방공호에 들어올 때까지 얼마나 가슴이 벅차는지 모른다. 이제 살아남을 것이다. 내 이런 무슨 일이 날까. 오늘보단 나을 거다. 어 살았어. 살아남았다는데? 우후! 괜찮아. 우리 자식들은 저기서 잘 살아남을 거야. 엄마 아빠 살면 됐지 뭐.